수만 마리의 돼지를 24시간 한눈에 볼 수 있고요. 인터넷이 되는 환경이면 어디든지 변경하거나 설정하거나 온도 상태를 볼 수도 있죠. 전라남도 영광. 불갑산 한 자락을 전부 차지한 이곳은 수많은 돼지들의 보금자리입니다. 그런데 돼지를 만나기 전 철저한 소독은 필수라는데요. 장화에 먼지를 떨구는 건 기본. 보이지 않는 세균까지 원적외 선으로 살균을 해야 한답니다. 사장님, 예.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는 원적외선 샤워실이고요. 이제 여기를 거쳐서 출퇴근 카드를 찍고 샤워장에 들어가서 한복을 하고 샤워하시면 됩니다. 돼지인데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위생? 아, 그렇게 않으면은 ASF라는 질병이 서로 사람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접촉 때문에 생기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샤워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인적 드문 산자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2중, 3중 위생 절차를 밟아야 들어갈 수 있다는데요. 그런데 돼지는 어디 있나요? 여긴 태어난 시기에 따라 돼지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각각 분리해 따로 키운답니다. 여기는 이제 보시면 현황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1-1방이죠. 전입 두수는 뭐 7월 25일 날 전입했네요. 엊그저께, 어제죠, 어제. 470도 얘기해가지고 순놈만 들어있는 거예요. 네, 순놈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과연 돼지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이제 어제 이유를 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방금. 태어나는 일령에 오늘 1일째라면 지금 이게 21일 정도 됐거든요. 이거에서 이제 앞으로 한 160일 정도 더 있다가 이제 출하하게 되는 거죠. 먹이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급됩니다. 돼지의 상태에 따라 잘 배합된 먹이가 그때그때 자동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돼지들이 건강하죠. 저희들 폐사율로만 놓고 보면은 약 한 3% 이하, 사료비는 건식 대비 한 15% 이하 절감 정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돼지들이 원할 때만 사료를 주기 때문에 낭비되는 게 없다는 급이 시스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지금 실제 지금 브로아가 돌고 있는데요. 기동, 육성, 수컷, 비 탱크에다가 이송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사료차가 직접 농장 내부를 들어가가지고 빈에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부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질병에 노출이 심하게 돼서 그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건강한 돼지로 키우는 사료 급이 시스템의 핵심은 ICT 기술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우리 그 돼지 상태 급이하는 시스템인데요. 요거를 원격으로 여기서 조정할 수가 있죠. 요거는 예. 급이면 밥? 밥. 예. 그 임신도는 같은 경우에는 돼지를 많이 넣어놓고 실제 오늘 돼지를 안 먹은 돼지라든가 뭐 사료를 먹고 있는 돼지라든가 또 먹지 않는 돼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런 것까지 볼 수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당 다요? 아, 그렇습니다. 돈사별 온도 체크도 실시간으로 이뤄진답니다. 돼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도 세심하게 돌볼 수 있다네요. 각각의 돼지마다 귀에 전자이표를 달아 체중은 물론 식사량까지 측정한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에 한 650개 정도 아이템을 가지고 여기서 운전하죠. 여기서 여기 예, 이거 하나 가지고 예, 하나 가지고 예. 문제만 있는 것만 체크해서 이제 가면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각별한 관심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임신돈인데요. 건강한 새끼를 많이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미 돼지의 수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어미와 새끼를 위해 특별한 먹이 시스템을 만들었답니다. 어미 젖이 이제 8쌍이 가지고 있는데 모든 젖이 16개가 보통 다 일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새끼를 많이 낳게 되다 보면 모든 젖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대용류로 이렇게 밀크를 주게 되는데요. 이게 밀크 급여는 이제 센서인데요. 어느 시간이 되고 일정하게 이제 포유가 되고 나면은
젖이 많이 필요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는 자동으로 밀크가 나오게 돼서 엄마 젖을 대신해서 밀크로서 대신 먹이고 그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아~ 네. 새끼가 자라면 액상 먹이를 주는데요. 파이프를 건드릴 때마다 여러 가지 곡물과 물이 섞인 먹이가 나와 마음껏 먹을 수 있답니다. 덕분에 깨끗한 환경에서 튼튼하게 잘 자란답니다. 한번 보시라고. 아. 이거 자르느라고. 네. 이거는 돼지 원래 냄새가 많이 안 나요. 예. 아니 돼지 원래 냄새 나요. 원래 가지고 있는 냄새가 있으니까. 근데 깔끔한데 생각보다. 생각보다요? 네. 원래 돼지가 깨끗해요. 아 그래요? 더러운 짐승이 아니에요. 깨끗한 돼지를 더 깨끗하게 키우는 비법이 있다는데요. 축사 옆에 위치한 커다란 건물. 이곳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답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이제 돼지가 물과 사료를 먹고 나오면 그 분뇨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 분뇨를 처리하는 처리시설입니다. 돼지의 분뇨를 모아 정수필터로 걸러 깨끗한 물로 만드는데요. 정화된 물은 양돈장의 식수로 쓰인답니다. 50% 이상 재활용하여 환경오염도 줄인다네요.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것이 나와 있는 기술을 저희가 접목을 해서 어떤 그 접목한 기술을 저희가 잘 다루어 가지고 그 생산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데 IT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나 이런 데에서도 축산의 미래를 좀 알고 그런 기술들을 접목해서 개발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먹거리도 안전한 먹거리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